뿅. 아니 아주 저렴한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왜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냐고요? 도대체 왜?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표준형 보험, 아주 저렴한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보험이죠.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한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설계사분들이 추천을 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 고객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본인들이 일반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세요, 아니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싹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실손보험은 유병자 보험 아니면 표준형 보험이 있는데요, 솔직하게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지 일반 뭐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할증을 통해서 표준형 보험으로 좀 비싸게 보험료 납입했다 할지라도 가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당뇨나 그 외에 뭐 간수치가 높아서 약 복용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표준형 보험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높게 나오고 보장 내용이 좀 약한 유병자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실손보험은 솔직히 뭐 표준형 보험 아니면 유병자 보험 딱 분리해서 나눠지는데요, 일반 표준형 보험으로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때 안 되실 때는 좀 안타깝게도 유병자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입을 가장 많이 하는 암보험, 그 다음에 2대 질병,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일단 꾸준하게 약 복용하시고 아니면은 뭐 수술을 했던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험금 청구하신 분들은 유병자 보험으로 많이 가입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류마티스 아니면 간수치가 높아서 약 복용하신 분들은 거의 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정말 아쉬워요. 암 같은 경우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 아니면 류마티스 아니면 간수치나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형 암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특히 암보험 같은 경우는 손해보험에 뭐 유병자보험 뭐 325, 335 아니면 초간편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기에는 할증이 될 수도 있고요, 부담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형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병력이 많다 할지라도요, 표준형 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 암보험으로 적극 추천해드리고요, 손해보험에 뭐 암보험 같은 경우도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생명보험보다는 인수조건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표준형 보험 암보험으로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생명보험사로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손해보험사 쪽으로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일반 표준형보로 한번 심사를 넣어보고요, 할증이나 부담보 기간이 불합리하게 가입이 된다 그럴 때는 생명보험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전에는 생명보험보다 손해보험 쪽으로 많이 가입을 했어요. 생명보험은 유사함이나 소외감이 뭐 손해보험처럼 많은 금액이 가입이 안 되고요, 적은 금액, 아무래도 일반암보다는 소외감이나 유사함이 뭐 10% 20% 그리고 2년 뒤에 100% 2년 전에 50%만 보장이 됐던 생각하에 요즘 손해보험 쪽을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웬일이야, 요즘에 생명보험이 정말 좋아졌어요. 오히려 손해보험보다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요, 소외감, 유사함, 특히 갑기경제죠,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윤활, 제자리암 이런 부분들이요, 오히려 생명보험이 보장한도가 더 높게 들어가요. 특히 D생명 같은 경우는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고, 그리고 일반암 같은 경우는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이 되고요, 소외감이나 유사암이죠, 갑기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윤활, 제자리암은 가입 즉시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고요, 가입 즉시 보장이 되고 100%, 뭐 50% 감액기간도 아니에요. 손해보험처럼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 쪽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손해보험 쪽에서도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가 없이 가입이 되는 회사도 K손해보험 몇 군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좀 비교를 통해서 표준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2대 질병이에요. 뇌혈관, 허혈성 신장질환, 그 다음이 수술비, 이렇게 세트로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솔직히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는 일반 표준치료 해도 가입이 되는데 할증이 높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할증이 높게 되는 것보다 덜 적게 되고 인수조건이 쉬운 유병자 335, 333 아니면은 325 보험으로 가입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뭐 간수치가 높아서 약을 복용하신 분들도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H해상 같은 경우는 2대 질병 같은 경우는 간 쪽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물론 조금의 할증이 붙었다 할지라도
유병자 보험보다는 오히려 유리하게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표준형 보험보다 유병자 보험 쪽으로 보험회사가 좀 밀고 있고 아무래도 그쪽에 좀 마진이 좀 남기 때문에 유병자 보험이 보장 내용이 더 좋아요. 뭐 이렇게 보장 한도도 높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 표준형에서 2대 질병이 낮게 가입을 원하시는 분보다 뭐 보험 청구를 많이 해서 아니면 할증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아싸리 유병자 경화증으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수술비 보험이에요.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그 다음에 심사를 까다롭게 봐요. 왜냐하면 자잘한 질병부터 중대질병까지 보험금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까다롭거든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여러가지 약을 꾸준히 복용하신 분들 아니면 수술을 많이 하셨던 분들 아니면 보험금 청구를 정말 다발성으로 많이 하셨던 분들은 유병자 수술비 보험밖에는 가입이 안 돼요. 표준형 수술비 보험은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표준형 수술비 보험을 먼저 준비를 해보시고 할증이나 부담보가 많이 나왔다 아니면 여러가지 뭐 제한이 많이 된다 그러시면 차라리 유병자 수술비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디자나 이런 데 에치다 같은 경우는 수술비 보험도 매회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관을 쓰고 있는 종수술비 그런 유병자 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래도 뭐 매회 반복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명보험에 약간은 안 쓰고 있는 데랑 한번 비교를 통해서 보험료 차이가 그닥 많이 안 난다고 하면 매회 반복적으로 생명보험 약간 쓰고 있는 수술비 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보험료 차이가 좀 난다 그러면은 H해상이나 아니면 H화재 아니면 K손해보험 쪽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유병자 보험 그리고 표준형 보험은 가입을 할 수 있는 뭐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시간 2시간 이상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시고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큰 틀에서 일반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싼 유병자 보험으로 다 묶어서 암,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까지 가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암 같은 경우는 그다지 고혈압, 당뇨나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표준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고 2대 질병이랑 수술비 같은 경우는 유병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해드리지 하나로 묶어서 하면 모두 다 할증이 돼서 나온 상품이다 보니까 암도 보험료 비싸게 그 유사암도 덜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불합리하게 가입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찢어서 분리해서 가입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